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FOMC에서 이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의도를 확인하게 되면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에 지난달에 대한 PCE 물가지수 그리고 4분기 GDP 확정치가 이번 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시장에 낙관적인 기조가 남아있지만 문제는 만약에 어떠한 계기가 생긴다면 급격한 충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들이 과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번 주에도 데이터와 전략들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에는 금요일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4거래일로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대한 흐름들 모닝쇼에서 선제적으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했던 이 회계연도 정부 재정에 관한 예산이 거의 반년 정도 지나서야 확정이 된 것인데요.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의 올해 예산안을 상원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23일 새벽 2시경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쯤에 예산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된 것인데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해 임시 예산안을 강행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을 사면서 결국 퇴출되는 등 이번 예산안은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메카시 전 의장의 뒤를 이어서 하원 의장이 됐던 마이크 존슨 의상 역시나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그런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미국의 예산안 파동은 회기 시작 거의 반년 만이 된 이날 바이든 서명으로 끝을 냈고요. 상원 측에서는 새벽 74대 24 정도로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CNBC 측에 따르면 백악관은 예산안이 사실상 마감 시한을 약간 지난 상태에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정부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악관의 예산관리국 역시나 연방기관들이 셧다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감 시한을 꽉 채워서 2시간 넘긴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졌던 예산안이었는데요. 일단은 한 차례 리스크를 다시 한번 털어내고 갔다는 점에서 증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실까요? 네, 중국과 미국 측의 갈등 이번에도 반도체 칩 쪽 그리고 또 컴퓨터와 관련된 쪽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정부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인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PC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용하면서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와 서버 조달과 관련된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면서 이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기관과 향급 이상의 단위의 당조직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장치와 OS를 구매할 것을 규정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MS 윈도우를 비롯한 외국산 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신에 중국 제품을 쓸 것을 권장하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같은 날 중국 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 측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 18종과 OS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모두 외국산은 없었고 중국제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 이 화웨이와 중국의 CPU 설계 업체 파이티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 측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측에서 자국의 반도체를 좀 우선하면서 중국 쪽을 배척한 것과 비슷한 결에서 좀 이뤄진 조치다라는 풀이들이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불씨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을 포함해서 자사기기에 중국 바이두의 AI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이번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소식통은 애플이 바이두의 AI 기술을 중국 내 기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바이두 측과 예비 협의를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두는 챗GPT의 대항마로 지금 어니봇을 선보인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쟁사보다 AI 기술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은 자세히 기기에 챗GPT와 같은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OpenAI와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내 현지 기기에서는 AI 모델로 어니봇을 채택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이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AI 모델에 대해서는 이 중국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8월에 이 검증 규정을 도입한 이후에 어니봇을 포함해서 40여 개 AI 모델들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자국 업체들이 개발한 AI 모델이었고 외국 개발자들이 만든 모델은 아직까지는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플과 바이두의 협상은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른 중국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 쪽과 함께 계속해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탑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내 현지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자세한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